참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가운데에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 때문에 원수 맺고 다투고 싸우는 시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며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셔서 이 땅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멸시당하지 말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업에 또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각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무능한 종 섰습니다. 부족한 종 섰습니다. 다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올바르게 드러나도록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양을 실제로 길러본 경험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양을 기르면서 많은 어떤 교훈들을 얻으셨는데요, 양이 아주 마음 편안하게 목자를 믿고 안심하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양이 포만감을 느낄 때, 배부를 쓸 때 비로소 자리에 이렇게 누울 줄 안다는 거죠. 배가 고프면은 양은 아무리 좋은 풀밭과 뭐 어떤 자리를 깔아줘도 절대로 눕지를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배가 불러야 편안하게 눕는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누려야 편안하게 또 누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안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그마한 날파리라든지 해충들 이런 것들 또는 저 멀리서 뭐 어떤 짐승이 자기를 보고 있다든지 그러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긴장하고 서 있다고 합니다. 양이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예민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이 두 가지를 꼭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안전과 또 육신의 배부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만 그렇습니까?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조금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조금도 복잡해요. 이 두 가지를 채워줘도 안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양과의 조금 다른 점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무조건 오케이, 그죠? 편안했습니다. 한 끼 먹을 것 있고 BPR 집이 있으면은 그래도 참 오늘 다행이다 이렇게 지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등 따시고 배부른 것 같고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다양한 배고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배고픔, 더 쌓아도 쌓아도 부족한 물질에 대한 이 목마름, 또 우리의 어떤 성취욕에 대한 목마름, 자녀의 교육에 대한 목마름, 또 이런 쾌락에 대한 목마름, 끊임없이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런 배고픔, 이런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들로 채워져도 편안하게 눕지를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심리적으로 언제든지 불안합니다, 여러분. 양들은 목자가 서서 막대기 들고 찍히면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누울 줄 아는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서 이렇게 안전한 나라,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나라 중에 살고 있고 또 세계에서 그래도 열몇 번째로 잘 산다는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안하고 부족해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질병을 앓고 있는 것, 그것이 우울증 같은 질병이 걸렸다는 거죠. 잠을 못 자요, 긴장해요, 스트레스. 병원에 가면 병명도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트레스라 그래요, 스트레스.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았습니까? 이렇게 안전하고 또 평화롭고 괜찮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그 중에 이유 중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보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게 다 내 몸에 가감없이 막 부딪히는 것 같아요. 저 지구촌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알지도 못한 나라에서 터지는 폭탄 테러를 우리는 이 아침에 접할 수가 있고요. 기근과 가난과 폭력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또 알지도 못하는 저 농어촌 시골 끝장마당에 경운기와 버스가 충돌해서 부상당한 이야기까지 우리는 다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재난과 기근과 폭력과 억울한 일들이 그냥 다 내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이걸 다 소화하기에는 우리 간이 너무 작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이 내게 닥치면 어떡하는가. 그래서 다 큰 아이들도 학교 보내면서 직장 보내면서 너무나 불안해서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는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식들이 그런 고통을 당할까 봐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늘 낙심에 있습니다. 낙심에 있어요.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지금 전 인류의 15%가 우울증, 이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이 우울증에 빠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우울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아주 먹어서는 안 되는 많은 약들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몸을 자해하기까지 하고. 근데 더 감사한 것은요, 이 우울증이 점점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을 대단한 질병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아주 흔하디 흔한 감기 같은 질병으로 이제 우리가 대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받고 약물을 먹고 또 우리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이런 좋은 어떤 방법들을 갈구하면서 무려 치료하는 확률이 80%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이런 거 걸렸다고 너무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의학적으로도 80%가 완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정신적 질환, 정말 목자도 믿고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는 양보다도 못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성령님께서 목자만 못하시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니 여러분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평강을 누려야 돼요.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소생시킨다는 게 뭡니까? 죽었거나 죽을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우리 영혼이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 던져진 영혼은, 낙심한 영혼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올라올 수 없는 웅덩이에 빠진 겁니다. 그 영혼,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나는 회복할 수 없다, 나는 망가진 인생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낙심한 영혼도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목자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 명령, 평강을 누려라, 이 평강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지금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미 이전에도 가이사랴에서 2년 정도의 감옥에서 지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송이 된 것뿐입니다. 감옥의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감옥은 감옥이죠. 인권이 없었고 또 잠자리가 불편했고 또 음식도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이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원동력, 비밀이 어디 있었는가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기쁨의 근원지는 눈에 보여지는 그 상황이 아니라 남들이 누구도 볼 수 없는, 마치 땅속 깊이 파이프가 들어가서 그 지하 700m, 800m에서 물이 쏟아 올라오는 것처럼 생수의 근원인 우리 주님이 그 기쁨을 바울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시는 분, 여러분 예수 믿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근심 속에 예수 믿고 이전보다 더 괴로운 인생을 산다면 예수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죠.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표현들을 너무너무 많이 썼는데 성경학자에 의하면 바울 서신 가운데 164번이 나온다고 해요. 지금부터 설교 끝날 때까지 찾아도 못 찾으시니까 성경을 보지 마시고 하여튼 164번. 바울 신학은 주 안에서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주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 어려운 사역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빌립보서는 특별히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연구기관에서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조사했습니다.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질문이 좀 심오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27% 아이만 나는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27%. 나머지 73%는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살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서울의 중학생들의 현주소입니다. 내 자식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학생을 둔 내 자녀, 내 자식, 고등학생 내 자식이 나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어요 라는 사람이 73%니까 내 아이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가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직장에서 그 수모를 겪어가면서 버티는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라고 울면서 얘기해도 그 아이는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어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 곁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나는 살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존감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데이빗 시멘즈라고 하는 분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썼는데요, 저도 이 책을 참 오래전에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자존감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신의 자존감이 낮은 자존감이 자신의 꿈을 깨트린다 이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말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훨씬 더 못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조차 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사람이 누군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권한도 없는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낮은 자존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죠.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 비천한 자기의 신세를 바라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2010년 1월 29일에 서울신문에 났던 기사인데요 언젠가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처럼 다시 그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부부가요, 도자기를 선물 받았는데 이 도자기가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방치해 놨어요. 뭐 이런 걸 갖다 주냐, 차라리 먹을 걸 갖다 주지 하면서 그냥 방치해 놨다가 비가 오는 날 우산꽂이가 없어갖고 꺼내갖고 우산꽂이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집을 찾아왔던 어떤 손님이 그 도자기가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항아리가. 그래서 그 전문가를 불러다가 감정을 하니까 최소 10억에서 20억을 받을 수 있다 할 감정이 나왔어요. 이제 좀 놀라시는군요. 하여튼 10억에서 20억짜리의 항아리를, 도자기를 우산꽂이로 쓰고 있었다는 사실. 그날부터 우산꽂이는 집안의 가본님이 되셨습니다. 예. 우산꽂이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우산꽂이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관점은 얼만큼 어떤 신분,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존재 가치는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자식이 비싼 옷 입었다고, 자식이 뭐 엄청난 지위에 올랐다고 자식이 더 사랑스러워집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부모의 가슴 속에는 남들보다 형제보다 못하고, 형제보다 초라하고, 형제보다 못 배웠고, 형제보다 열악한 환경에 사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사랑을 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가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낮은 자존감을 다 극복하시고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인 것을 회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제 저 천국을 사모하는 나그네로서 천국의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미움과 용서 사이에는 지구를 몇 바퀴 돌아도 닿지 않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있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잊겠습니다. 그냥 잊을게요. 그런데 적극적인 용서로 나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냥 관용, 너그럽게 용서하라는 얘기인데 왜 주께서 가까우시다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을까요? 주님 앞에서 용서한 모습으로 만나라는 거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곧 설 텐데요. 올라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곧 주님을 만날 텐데 야, 너는 그것도 용서 못하고 올라왔냐? 이렇게 얘기하면 참 후회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야, 그것 좀 사랑한다고 한마디 하시고 오지. 그 용서한다고 한마디 하고 오지. 저는 장례식장에서 한번 진짜 그 모습 보고 지금도 가슴이 짠한 게 있어요. 사랑한다고 한 번도 아빠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간 붙들고 처음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 말이 참 어렵고 어색하긴 하지만 평생에 못한 것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하면서 관 붙들고 사랑해요 아버지,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짠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왜 돌아가시기 전에 좀 사랑한다고 말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좀 죄송하다고 말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좀 고맙다고 말하면 안 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곧 주님을 우리는 다 만날 겁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가족 중에 미워하는 두 분이 있다면 가족이 다 고통을 받습니다. 교회 내에 지도자급 되는 두 성도님들이 미워하고 다투면 교회가 몸살을 앓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서로 미워하고 원수 맺으면 국민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나라의 대통령끼리 미워하면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개인의 미움이 아닌 공동체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내가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의 평화를 가져오게 하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큰 병에 걸려서 임종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정말 어릴 때 고향에서부터 친구였던 친구가 있는데 어떤 최근에 서운한 사건이 하나 생겨서 굉장히 미워하고 서운한 관계 속에 연락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어간다니까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친구야, 우리가 몇 년지기냐? 우리가 4, 50년을 사귀었는데 그 작은 것 때문에 이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내가 이제 곧 죽는다. 그래서 너를 내가 풀고 들어가야, 내가 죽어야 마음 편할 것 같아. 나를 용서해줘. 그러니까 그 친구가 또 얼마나 울겠습니까? 두 어른이 그 손 붙들고 막 병상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그리고선 이 친구는 매일같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운 발걸음 매일 찾아와서 위로하고 하는데 그 정성이 들었는지 몰라도 병이 나아버렸어요. 병이 나아버렸는데 이제 집으로 간 그 친구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괄보따리 싸갖고 왔더니 아, 예전과 다르게 서운하게 대하는 거예요. 살갑게 안 돼. 너 왜 그러냐? 내가 뭐 또 잘못한 거 있냐? 그랬더니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다 용서가 되던데 내가 다시 살아나니까 다시 미워지더만. 그래. 제가 여기서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예화를 보고 진리를 깨달았어요. 진리가 뭡니까? 용서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정도로 낮아지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화해하자고 만나가지고 두 배로 싸우는 분들 태반이잖아요. 네. 화해하려고 만나면 우린 싸울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풀려고 하는 거지, 내가 편하려고 풀려고 하는 거지, 진짜 용서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용서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용서가 나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는 척한 게 아니에요. 화해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죽으시러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잘잘못 따질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할 말 있어도 참고, 내가 당연한 일이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 여러분께 기한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니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 당연히 정죄받고 미워할 만한 사람들 한번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도전해 보십시오. 전화해 보시고 만나시고 화해가 아닌 용서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4장 2절 보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의 지도자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으니 교회가 망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저하고 생각이 같을 수 있어요? 제 목회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구역 식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생각이 달라요. 제가 다섯 분, 여섯 분 모시고 중국집 갔더니 메뉴가 여섯 개가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다 달라요. 어쩌면 평소에 드시던 거 안 들고 남 안 먹는 걸 골라서 들어요. 그리고 꼭 남의 거 뺏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너무너무 생각이 다 다르고 배운 환경이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습니까?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하나됨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 문제를 염려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이죠.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응답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함으로 기도. 그래서 마귀는 전략을 세운다는 거예요. 야, 기도해, 기도해. 그러나 염려하면서 기도해. 아, 예배 드려, 괜찮아. 예배 드리는데 염려하면서 예배 드려. 그래서 무거운 짐은 다 지고 와서 예배 탁 드릴 때 보따리 내놓았다가 예배 끝나면 다시 짊어지고, 내 염려는 내가 해야지,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난 예배 드렸으니까 뭐 이제 나는 다시 내 염려는 내가 짊어져야 돼 하고 들고 나가라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만족, 예배의 어떤 성과라고 할까요? 무엇입니까? 내 문제를 갖고 와서, 내 억울함과 내 분노를 갖고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쏟아놓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린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돌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예배에 성공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가 감리교회냐 장로교회냐 침례교회냐 교회 건물이 있느냐 성도가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평강을 얻고 이제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신 새로운 사명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가장 성공적인 염려를 이기는 기도가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성도님들의 기도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아, 이분은 응답받겠구나라는 정말 경험에 의한 확신, 그럴까요? 좀 통계에 의한 확신이라 그럴까요? 그 확신이 드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뭐냐면 그분은 염려하며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쉬운 예로, 왜 봉투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감사 헌금이라는 게 뭡니까?
실제로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도 감사헌금이 될 수 있지만 주님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렵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지만 끔찍한 앞으로의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확 생겨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헌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응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의 원어에 보면 갈라졌다.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집중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라진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나아지는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한다고 환경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어지면 염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염려한다고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속이 상했던지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재미있는 말씀까지 하셔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가 작은 사람이 나는 왜 키가 작은가? 막 근심하고 염려한다 할지라도 그 키가 밤에 자고 나면 쭉 자라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차라리 위아래서 좀 땡겨달라 그래서 이렇게 땡겨달라고. 그리고 키 커지는 약도 좀 드시고 그렇게 해서 키 커지는 어떤 음식을 먹고 그래야죠. 여러분 몸을 뭐 염려한다고 키가 자랍니까? 바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이 긍정적인 사고의 책을 많이 쓰셨는데요. 이분이 하신 통계 중에 말씀하신 통계 중에 우리 염려하는 염려 중에 진짜 해야만 하는 염려는 4%밖에 되지 않다. 4%. 염려해야 하는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이것 때문에 감기를 또 조심하고 또 길 건널 때 조심, 이게 4%예요. 나머지 96%는 해도 안 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염려라는, 쓸데없는 염려라는 거죠. 그 염려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염려는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 없는 사람을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년에 경기를 염려할 때 거기에 동조하고 막 염려할 때 저 사람은 좀 지성 있는 사람이구나. 정치를 염려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막 염려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게 뭐 굉장히 지성인 것 같고 사회 참여하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염려는 무익한 것이고 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염려를 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염려가 왜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염려하면 응답이 없기 때문에, 염려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염려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염려를 대적하십시오.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염려 속에 근심하며 잠 못 들이지 마십시오. 염려가 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염려를 주는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이 기도로 염려를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염려를 몰아낼 때 그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염려를 기도로 이겼습니다. 기도로 이긴 다음에 그가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평강의 근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만용을 부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한 게 아닙니다. 허세 부린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분명한 믿는 구속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으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그냥 나 가서 죽으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골리앗을 이긴다는 믿음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그냥 기도했으니까 그냥 하나님 도와주게, 이게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못지된 아픔이 된 서러움이 된 억울함이 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염려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4장 마지막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